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서운 재난. 지진은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으로 생긴 파동이 지표면까지 전해져 집안을 진동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땅 속의 거대한 안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건데요.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은 사전 예보마저 불가능한 재난이기 때문에 평소에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런 일이 있었어? 폰인가?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세요. 여의치 않으면 방석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감싸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세요.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서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아시죠? 다 같이 모인 대피 장소에서는 질서 있게.